안녕하세요. 코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가우스 관련된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요 문제는 우리가 일단 어떤 그래프에 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왜? 가우스 함수 그리지 못하면 백날 설명해 봤자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래프 하나를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문제 풀러갑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 그래프를 그린 거에다가 가우스 씌운 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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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안 되면 돌아가라고 얘기했지. 그치? 어디로? 함수편 돌아가서 절대값 가우스를 마스터하고 오세요. 어? 그건 데이터는 믿음 하에 그래프 하나 알려줄게요. 그쵸?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루트 안에 1차가 들어간 거는 그릴 수 있잖아. 날개지 뾰롱뾰롱뾰롱뾰롱 맞아요? 그걸 그릴 수 있는데, 그치? 1차가 아니라 2차가 들어갔을 때 그릴 수 있는 놈이 있으니 그 놈이 지금 문제에 나왔어. 보자. Y는요, 루트에. 원래 에제마 액제로 한대요.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좋아. 10마 액제. 여기 나와 있는 거 할게요. 여기는 사실은요, 10이 아니라 이렇게 A제곱, R제곱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상수니까, 알겠어? XY가 변수에 상수니까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10으로 할게요. 알겠죠? 어차피 써먹을 거니까. 어? 네? 이거라고.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그릴 줄 알아야만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쵸? 그래? 야, 근데 이거를 그리니까 이게 뭐야? 루트가 꼴베이스라서 양변 뭐 할까요? 제곱? 제곱. 양변을 뭐 한다고? 양변을. 양변 뭐야? 양변? 제곱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곱해주면요. Y 제곱은요. 10마 액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됐어요. 어렵죠? 따라서. 넘겨도 오오오오오오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야 이게?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0인 원이다. 알겠어요?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0인 원이 나오네. 그치? 그래. 제곱했더니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요, 제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얘만 그런 게 아니죠. 그쵸? 하나 더 알아야 돼. 마이너스 y는요, 루트 얼마다? 10마 액제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나왔더니 마이너스 이쪽으로 붙이면요, y는 마이너스, 한마디로 y는 마이너스 루트에 10마 액제. 이것도 가능하죠. 그쵸? 이거 같은 놈이죠. 똑같은 놈이. 알겠어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어? 두 개 다 알아야 된다고. 자, 어차피요, 이걸 양변 제곱했더니 여기로 왔잖아. 이것도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거 제곱해서 똑같은 놈이 나오네. 그렇잖아, 그렇잖아. 자, 빨간색 요즘에 뭐 통일 돼야죠. 그쵸? 빨간색 분위기 좋은데, 빨간색 이놈을 제곱해도 누가 나와? 요놈이 나오고, 즉 한마디로 원이 돼버리고요. 또 누구를 제곱해도, 요놈을 제곱해도, 이런 놈 똑같은 놈입니다. 이놈을 제곱해도 똑같이 이게 되잖아. 그쵸?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따라서 얘는요, 두 개를 사실은 이런 거죠. 자, 얘는 루트는 항상 양수, x제곱은 10보다 작다니까 x의 범위는요, 이럴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실수 범위에서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이럴 때만 의미가 있어서 이게 정의역에 해당하는데,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넣어주면요, 예, 0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얘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의미가 있어. 따라서 풀어주면 이렇게 돼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범위 똑같습니다. 근데 봐, 얘는 양수죠? 루트 10이었으니까 이 y는 항상 어떻게 해? 이 y는 항상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때 넘겼을 때 얘가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붙였다. 이때 y는요? 이때 y는 늘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빰빰 이렇게 되는 거야. 짜라잔 짜잔, 짜라잔 짜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던 이 원이요,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죠. 그쵸? 이때 저 빨간색 도형, 이 도형은 뭘 말하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루트 10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y값이 늘 0보다 크나 같은 저 빨간색 반원, y값이 0보다 크나 같은 부분, 이 부분 요 빨간색 그래프가 바로 뭡니까? 요 그래프예요. 알겠죠? 어? 얘는 뭘까? 당연히요. 네, y값이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그래프인데 넣어준다면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떤 부분? 이 부분. 이
요 파란색 부분이 바로 뭡니까? 예, 파란색 부분이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다. 그쵸? 요게 좀 무리함수편에서 좀 더 어렵게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으면 이거 공부한 적이 있을 수도 있어. 알겠죠? 어디? 무리함수편에서 좀 더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이 있다면은요, 요 부분 미리 공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정리하실 다음 같아요. 이 원 전체의 방정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y 제곱 위어 얼마? 10이다 라고 했다면, 여기 있던 위에 있던 반원, 이 반원의 방정식은 루트가 들어가서 y는요, 루트의 10마 x제가 바로 보니까 이 무리함수가 바로 위에 있는 반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밑에 있던 반원,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요, y는요, 마이너스 루트의 10마 x제요. 이게 밑에 반원을 나타내서 양면 제곱제곱 해주면 어차피 요놈이 된다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반만씩 나눠 먹고 있는 거라고. 됐어요? 이해 갔어? 이해 가야 되는데. 그죠? 따라서 무리함수 무리함수 얘가 플러스일 때 제곱제곱 넘겨서 1. 얘도 마이너스일 때 제곱제곱 넘기면 어차피 똑같은 1. 근데 얘는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y가 플러스일 때 반원의 위쪽, 얘는 플러스 위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반원의 아래쪽, 이렇게 처리된다 이거야. 그쵸? 됐지? 이 그래프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 풀러 갑니다.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10.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이 아니라 뭐 22건, 32건, 25건, 1이건 뭐 상관없어요. 상수기만 하면 돼. 알겠어? 반지름 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똑같은 형태야. 어? 상수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은 이제 x가 이렇게 이런 범위 하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fx가 있는데, fx가 그냥 이거 나왔던, 이건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y는요 루트 10마 x제 뭡니까? 빰빰? 이거죠. 그쵸? 이거지. 그치? 이걸 배웠는데, 배웠는데 거의 다 뭘 씌웠습니까 지금요? 으악! 가우스를 씌웠네요. 그쵸? 그죠?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때 이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불연속이 되는 x값은 몇 개니 묻고 있어요. 그쵸?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야. 이걸 대수적으로 좌, 이거 정수값이 될 때 왼쪽으로 좀 미쳐버리면 알겠어요? 할 수 있겠지만 괴롭다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세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강요하는 이유가, 강요는 좀 나쁜 거죠. 그래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강요는 좀 안 좋은 어떠죠?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삶에 수학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눈으로 보이잖아. 그려볼게. 다음 같아요. 빰빰 좀 크게 그립니다. 빰빰 크게요. 크게. 자, 이거 그릴,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와, 이 노란색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 이거 썼죠?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루트 10부터 아까 한번 보셨으니까. 저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루트 10부터까지요? 샤랏! 이거였잖아요. 이거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지. 그지? 이게 뭐야, 이게? 요 안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거기다가 뭘 씌웠어, 지금요? 거기다가? 가우스를 씌우셨어. 가우스를 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우스 씌우니까 어떻게 항상?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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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맞아요? 다운, 다운. 정수값으로 다운된 게. 얘는 항상 정수값으로 나와야 돼, 다운돼서. 버려버리고. 얘 같지? 얘 얼마였냐? 얘가 지금요? 루트 10이죠. 루트 10은 3점 블라블라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요. 으악. 으악, 1이 있어요. 1, 1, 2, 3. 얘는 3점 블라블라. 4는 안 되죠. 그쵸? 이거지. 이거지. 그린다, 이제. 누굴 그려? 파란색으로요? y 컬 fx 파란색. 이걸 그릴게. 자, 다운! 으악. 쩌라쩌쩌쩌쩌쩌쩌. 으악. 이렇게. 그쵸? 이 값을 좀 구할 수도 있죠. 이 값은 언제입니까? 예. y 값이 얼마일 때, y, 얘가 3 나올 때, 그때의 x의 범위 구해주면 되는 거 알겠어요? 3 나올 때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하러 구해요? 우린 불연속이 되는 점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운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2, 1이니까 2점 블라블라다 다운 시켜도 돼요. 다운 으악 빵꾸뻥 이렇게. 얘도요 다운 빵꾸뻥 이렇게 여기까지 2. 다음에 또 드르륵 드르륵 여기도 드르륵 드르륵 해서요 여기 1이죠? 이제 여기 있던 거요 1점 블라블라다 다운이요 이렇게 빵꾸뻥. 얘도요? 빵꾸뻥이죠? 빵꾸뻥이고. 아, 이렇게 여기 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이게 y축 대칭함수예요. 그렇죠? y축 대칭함수. 이렇게. 그렇죠? 맨 마지막, 이거 조금 보이나, 이거? 나 이거 좀 이쪽으로 좀 더 할게. 이거 좀 잘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있어서. 여기는 어떻게 맨 마지막은 다 0점 불러서 다 버려버리고요. 다 0이죠. 그렇죠? 0, 여기까지. 0,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빵꾸뻥,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요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뭐다? y컬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났죠. 저 구한 내에서 불연속인데 찾는다. 한 군데 여기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불연속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군데. 몇 군데? 두 군데 불연속. 파란색 그래프만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뭐야? 저 가우스 그래프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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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지. 하나, 둘,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몇 군데에서요? 여섯 군데에서 불연속이 발생하니까 불연속이 발생한 X값의 개수는 몇 개? 빰빰 여섯 개. 답 몇 번? 4번이 정답. 장시간 걸쳐 설명했지만 이 그래프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 이 그래프에 꼬라진 다음 같아요. 여기가 지금요 사실은 10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R제곱 상수 R제곱 저거 아니어도 되면 A라고 할까요? A. 상수 A면 돼요. 그러면요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A인 그런 원이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일단 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만이 가우스 씌운 그래프를 빡빡빡빡빡 그려. 그림만 끝났잖아. 그쵸? 불연속인데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쵸? 됐습니까? 알고만 있다면은요 한 1분도 안 걸리는 문제다. 됐습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주길 바래. 지워버리고. 자 다음 문제인데요. 이 다음 문제는 출제가 완전히 오류입니다. 완전 오류. 출제 오류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 풀어놓고 선생님이요 오류된 부분을 잡아줄게요. 이거 뭐 누군가는 알려주겠죠. 그쵸? 나중에. 이게 전에도 오류였었는데 이번에 개정 때도 오류인 거 보니까요 참 오류 잡기가 쉽지가 않네. 그치? 봐요. X가 뭐 이거 이 센 관련된 관계자분이 보거나 아니면요 뭐 이거 아마 알려주면요 뭐 줄 거예요. 그죠? 오류 알려주세요. 출판사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보상이 있으면은요 다 가지세요. 선생님은요 네, 큰 관심은 없습니다. 네, 오류가 떴어요. 그렇죠? 문제 자체 오류입니다. 알겠어요? 문제 자체 오류. 봐요. 잘 들어. 어디가 오류인가. gx는요 가우스 x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자 이때 함수 f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 해요. fx가 연속인 집합을요 연속인 뭐예요? 연속인 점들의 집합이에요. 연속인 점들의 집합. 연속인 점들의 이걸 다 쓰는 이유는요 오류 때문에 그래요. 오류 때문에 집합을 A라고 했고요. 함수 G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요 집합 B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때 뭘 물었냐면요 N 애차합이 A 차 집합 B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려볼게. 자 이건 뭐 금방 이해가 돼요. 마이너스부터 좀 잘 그릴게요. 그렇죠? 그림을 잘 그려야지만이 좋을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많기도 하네. 그쵸? 많기도. 야 일단 노란색 먼저 그릴게. 자 이 그래프 선생님이요 앞서서 강의했었지만 얘랑 뭐는 구분해야 돼요. CF에서요 이걸 묻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이거랑은요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엑마이 렉불을 약분하고 와이코 렉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산. 알겠어요? 오산. 어? 오산이야. 포함됩니다. 알겠죠? 강의했었죠. 왜 그러냐면 얘는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어떤 직선인데요 얘는 절대로 x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분모가 0 되면 안 되지. 1을 탈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1이 되면 안 된다. 따라서 1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약분시키면 어차피 이게 될 거고 그려주면요 y 컬 x 플러스 1은요 빰빰 이건데. 그쵸? 근데 이게 y 컬 x 플러스 1인데 요게 아니라 요놈은요 x가 뭐가 되면 안 돼요. 1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1일 때는요 뭐야 빵꾸 뽕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쵸? 뭔 말인지 알겠지. 안 되면요 안 돼요. 이건 돼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지금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냐? 지가 앞서서 우리 공부했었잖아. 근데 얘는요 사실 이거는요 여기까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 뭐야. 아 이래가지고 표정이 안 좋았구나. 미안. 이렇게 돼야죠. 그쵸? 아, 미안. 이렇게 돼야지. 얘가 여기 포함되죠. 그쵸? 어디만큼? 요 한 점만큼 더 얘가 더 갖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가 찾는 건 지금 얘가 아니라 밑에 거였기 때문에 X가 1대 빵꾸뻥이고 이런 노란색 직선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요거는요. 가우스 X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거는 빨간색 한번 그려볼게. 1, 2, 3, 4, 5 마이너스 1. 아, 잘 그려야 되는데. 상성아, 네. 잘해라. 네. 3, 4, 5. 잘했어요. 자, 이제 그린다. 원래 X 그린 다음에 다운, 다운, 다운 알고 있죠? 개뼉 따귀야. 으악. 짠짠짠, 빵꾸뻥. 으악. 짠짠짠, 빵꾸뻥. 으악. 짠짠짠, 빵꾸뻥. 으악. 짠짠짠, 빵꾸뻥. 아우, 힘드네요. 그쵸? 으악.
짠짠 빵뻥. 이게 뭐냐면 1 2 3 4 5. 1 2 3 4. 아 미쳤어요. 1 2 3 4. 4에서 끝나야죠. 그렇죠? 어, 나 다운 다운 된 거니까.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자, 빨리 가자 이제. 샷 이렇게 개벽 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려 주면 돼. 그렇죠?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부터 5까지 했던 개벽 따고. 그렇죠? 됐어요? 자, 이제 문제 풀러 가자. 봐. 함수 노란색 f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 집합. 에이, 집합 A는요. 그럼 봐. 연속인 점들의 집합이니까 이런 점들이죠. 이해 갔어요? 연속인 점들의 집합. 이런 여기 빵꾸뻥 이런 점들의 집합. 에이. 다음에요. 함수 gx가 연속인 점들의 집합을 집합 B. 지금 내가 이걸 gx도 빨간색으로 쓰니까요. 그러면 gx 연속인 이런 데 연속이죠? 이런 데 연속이죠. 그렇죠? 연속인 점들 이런 이게 연속인 점들이잖아. 이게 연속인 점들이잖아. 맞아요? 점들이잖아. 집합 B. 근데 집합 A에서 집합 B를 제거하래. 제거해봤자 제거될 게 있어 없어? 없죠. 아이 앞에 거와 뒤에 걸 공통인 걸 긁어내야 될 거 아니야. 공통인 거를 교집합 알고 차집합 알고 있죠. 공통이 없잖아.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소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 이거의 정답은 무수히 많다. 알겠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바꿔야 돼요. fx가 연소일 때의 연속인 x 연속인 x좌표들의 모임을 집합 a라 하고 마찬가지로 gx가 연속인 그러한 점들의 연속인 점들의 다 있어. 여기 사이에다가 점들의 x 좌표들의 모임을요 집합 b라고 이렇게 정의해야 돼. 알겠어요? 연속인 점들이 아니라 연속일 때 그 연속인 점들의 x 좌표들의 모임을 집합 a, 연속일 때 x 좌표들의 모임을 집합 b라고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성립한다고. 알겠냐? 그게 출제 오류라고. 이해했길 바래. 이 상태는 말이 안 됩니다. 연속인 점들을요 제거할 게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는요 무한집합입니다. 연속의 수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은 연속일 때 연속인 점들의 x좌표들의 모임이니까 그러면요 이제 집합 A는 집합 A는요 연속 x좌표들 우와우 여기 빵꾸뻥 우악 됐어요? 나 집합 A는 이제 수직선상의 이야기죠. x좌표들의 모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요? 5까지요. 다 되는데 누가 안 되는 거니? 다 연속인데요. 누가 빵꾸뻥이야 지금? 1일 때만 빵꾸뻥. 이게 지금 집합 A죠. 그쵸? 다시 문제를 바꿨습니다. fx가 연속인 그런 점들의 x좌표들의 모임은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하고요. 1부터 5까지. 알겠어요? 1은 빵꾸뻥. 이해 갔죠? 이걸 묻고 있는 문제야. 다음에 집합 P는요. 집합 P는 언제 빵꾸나요? 다 되는데. 마사,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4. 정수일 때 다 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집합 P는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요. 자자자. 아 이건 뭐 그리기도 좀 그런데 그려줄게. 자 마오 마사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4 5 됐어요? 그래서 어디요? 이런 데는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연속일 때 x좌표 맞죠? 빵꾸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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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 뭔만지 알겠죠? 어디가 다 빵꾸뻥이야 이거? 어디가 마사 마삼, 마이, 마일, 0, 1, 2, 3, 4 이런 데 빵꾸뻥이고 나머지는 다 집합 B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 같이 그때 연속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X좌표 그거를 제거하래요. 제거해주면요 빰빰 여기에서 공통을 딱 긁어내면은 남는 게 뭐 남아 이제? 남는 게 딱 마사, 마삼, 마이, 마일 0 남고요. 1은 어떻게 1은요? 1은요 빵꾸뻥 빵꾸뻥이니까요 뭐 이거 제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은 없어요. 그렇죠? 이해 갔어. 다음에 2, 3, 4 이런 건 남겠지. 그치? 다시 한번 아 저기 그림이 좀 그지 같네요. 그쵸? 어차피 그려준 거 다시 한번 그려줄게. 이것도 혹시 이거 가지고 또 질문을 하나. 야 여기다 그릴게. 여기다 으악 제대로 그릴게요. 맞춰서 맞춰서 두 장에 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했을 때 저 일단 노란색 이걸 만족하는 x들의 좌표는요 다 된다고. 다 되는데 어디만 빵꾸뻥이야? 5, 4, 3, 2, 1 여기 0만 잡아놓자. 1 여기가 빵꾸뻥이라고 알겠어요? 여기가 기준이고 여기 빵꾸뻥 그쵸? 1일 때가 빵꾸뻥이에요. 나머지 얘는요 언제 연속입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다 연속인데요? 다 연속인데 어디가 구멍나 있어요? 가우스 함수는 항상 이런 데가 구멍나 있잖아 여기가. 그지?
연속의 x좌표가 정수값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런 데가 빵꾸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제거합니다. 애차비 공통을 딱 긁어내면은요 남는 게 누가 남아요? 요런 놈 남겠죠? 이런 놈 남겠죠? 이거 이러고 이런 거 남는다고. 얘는 없고 없으니까 제거할 게 없는 거야. 알겠어요? 앞에 A에서 B를 제거할 게 없는 거야. 다음에 제거할 이런 거 남겠죠? 어? 남는 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쵸? 원수 개수 몇 개? 여덟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 됐습니까? 이해가 되면서 이 문제는 출제 오류 부분, 이쪽 부분, 연속인 점들이 아니라 연속일 때의 연속일 때 그런 점들의 X좌표들의 모임을 집합 A. 연속일 때 그런, 그때 그 점들의 X좌표들의 모임을 집합 B로 바꿔주셔야 알겠어요? 그래야만 문제 처리가 이렇게 가능해진다고. 아니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쵸? 됐습니까? 돌아와서. 가우스 문제 좀 어렵죠. 그쵸? 어려운데. 일단 가우스 문제가 어렵다는 건 이들이 가우스가 싫으면은요 가우스 자체 문제는 아예 꼴배기가 싫어지는 거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절대값 가우스를요 완전히 우우우우 그죠? 구겨서 삶아 먹은 다음에 알겠어요? 먹은 다음에 내공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래프라든가 또는 기타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살펴봐가면서요 처리해 나가면은요 수학이 한 발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거야. 반드시 그 과정을 그래프와 더불어, 거쳐 나가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